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을 한번 찍기 위해서 굉장히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제품더라고요. 밥도 묻고 술도 묻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다 이거야. 예? 예. 다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드디어 톨보이형 스피커를 벗어나서 북실프형 스피커의 비교 설명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랫동안 준비한 영상이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북실프형 스피커를 설명하면서도 종종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스피커를 북실프형 스피커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톨보이형 스피커로 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공간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크기의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스피커라는 것은 몸통을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북실프형 스피커보다 톨보이형 스피커가 전체 부피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뭐 5배 이상씩 더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앰프를 약하게 매칭을 해서 그 톨보이형 스피커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어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울림이 과도하게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소리가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톨보이형 스피커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은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서 내가 오디오적인 사운드를 좀 더 충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톨보이형 스피커보다는 북실프형 스피커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분석해 놓은 제품들 간의 비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게 네이버 영화 평점 있지 않습니까? 제 평가도 비슷합니다. 5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5점 이하는 그냥 악평인 거예요. 그 성향으로는 칭찬할 수가 없다. 별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6점은 무난하다. 7점은 평타 이상은 한다. 8점은 확실하게 우수하다. 9점은 매우 만족, 매우 훌륭하다. 10점은 그냥 최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평가 범위 내에서 이 제품이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의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오디오 특성별 10점 만점 평가 외에도 각 제품별 구동 난이도라고 또 체크를 해놨습니다. 구동 난이도를 뭐 100점에서부터 1000점으로 평가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앰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커를 어느 정도의 앰프를 매칭을 해서 구동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오디오를 매칭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추천을 하는 인기 좋은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앰프 매칭이 너무 약하게 매칭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제대로 된 명성에 걸맞는 음질이 안 나온다라는 점. 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내용은 100%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제 주기표라는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칼 제품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요를 시켜놨습니다. 포칼 코라 806, 가운데 제품은 포칼 칸타 1, 맨 끝에 제품은 포칼 소프라 1입니다. 포칼 코라 806이 구동 난이도가 150에서 250이고요. 칸타 1은 350에서 550, 소프라 1이 400에서 800으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렸죠. 자, 먼저 칸타 1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칸타 1의 특징은 큰 북셸프 스피커다. 여기서 큰 북셸프 스피커라는 것은요. 탑재되어 있는 우퍼 유닛이 6.5인치 이상인 경우를 큰 북셸프 스피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우퍼 유닛이 6인치 이상이고요. 그리고 짜릿한 오디오적인 쾌감 성향이고 벨륨 트위터가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음의 양감이 6.5에서 7.5고요.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5점에서 6.5점입니다.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하기 쉽게끔 10점 만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7.5에서 8.5,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5.5에서 7점,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7.5에서 9.5입니다. 이 스피커의 최고의 특장점이라면 눈부실 정도의 선명도와 투명도와 입체감, 선명도, 투명도, 입체감으로는 동급에서 적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소프라 원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피커도 큰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우퍼윗이 아마 6.8인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6.5인치, 6.8인치 동일하게 짜릿한 오디오적 쾌감 성향이고 벨룸 트위터를 탑재한 게 특징이고요. 절대 성능 측면으로 평가를 했을 때 진정한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고급 북쉘프 스피커다. 저음의 양감이 7점에서 8.5,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5.5에서 7.5,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7.5에서 9점,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6.5에서 10점, 아날로그적 유연성 6점에서 7.5,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6.5에서 10점, 특장점은 구동이 만만치 않지만 종합적인 오디오적 완성도는 물론 북쉘프 스피커수의 강력함도 동급 최고의 스피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포칼 806까지는 저희가 채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포칼은 동급 내에서 현존하는 스피커들 중에서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오디오적인 표현력이 동급 최고에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스피커 같은 경우는 벨룸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벨룸 트위터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요, 다른 금속재 트위터가 탑재된 스피커에 비해서도 한 30%가량은, 25%에서 30%가량은 선명도나 투명도, 입체감이나 소리의 이탈력이 더 좋아져요. 소프라 1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만만치 않고 스피커가 무겁기 때문에 선명도가 오히려 칸타 1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채점표를 보시면은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소프라보다 칸타가 더 우수하게 채점이 되어 있습니다. 앰프가 소폭 소프라 쪽을 비싸게 매칭을 하더라도 오히려 소리의 선명도나 입체감이나 짜릿함이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칸타가 더 낫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칸타가 구동이 쉬워요. 앰프를 약하게 매칭을 하더라도 그런 눈부신 느낌이 쉽게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선명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1,000만 원 미만에서 칸타보다 더 좋은 스피커를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다만 앰프를 좀 잘 물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오디오적인 특성에 있어서 종합적인 능력,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프라가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저음의 강력함, 저음의 다이나믹, 스펙터클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칸타가 구동이 쉽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나오는 소리라는 것은 강력함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칸타 같은 경우가 포칼의 고급 스피커이긴 하지만은 저음의 강력함이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에요. 최고로 우수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소프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런 저음의 강력함, 저음의 타격감, 저음의 묵직함,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앰프만 잘 매칭을 해준다면 최고 수준으로 나와주는 스피커가 소프라 시리즈입니다. 다만 반대로 이 스피커들은 칸타가 선명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질감 같은 게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운드가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진다거나 좀 소프트하고 섬세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사운드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브랜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모니터 오디오입니다. 모니터 오디오도 라인업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제품은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플래티넘 시리즈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구동 난이도가 200에서 300으로 가격에 비해서는 구동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이 250에서 400, 모니터 오디오 PL102가 구동 난이도가 350에서 600으로 저는 책정을 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 먼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퍼윗이 한 6.5인치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북쉘프 스피커예요. 짜릿한 오디오적인 쾌감 성향이고요. 금속 진동판에 이 AMT 리본 트위터, 고급 AMT 리본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7에서 8.5,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5.5에서 7.5,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7.5에서 9점,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7.5에서 9.5, 여기서 9.5는 가격 대비 추가 점수를 0.5점 추가를 했습니다.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6.5에서 7.5,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7에서 9점. 이 스피커의 최고 특장점은 동급 최고의 오디오적 쾌감, 최고 수준의 해상력과 최고 수준의 다이나믹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버 150주년이죠. 저음의 양감이 7.5에서 9점,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6.5에서 8,
보기보다 따스하고 포근한 음도 잘 내주는 스피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6.5에서 8.5,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6.5에서 8.5,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6점에서 7.5,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6.5에서 8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스피커의 최고 특장점은 전천후 올라운드 북셸프 스피커다. 저음이 잘 나오다 보니 의외로 딱딱하거나 자극적인 느낌이 없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평가 자료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스피커의 경우에는 그 스피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서 특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진동판의 소재가 금속이냐 아니면 소프트한 재질이냐. 지금 모니터 오디오는 대표적으로 금속 진동판을 사용하는 스피커입니다. 근본적인 성향은 포카라고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리의 짜릿한 특성, 소리의 짜릿한 특성은 포칼이 조금 더 낫다라면 오히려 소리의 중립적인 특성은 모니터 오디오가 좀 더 낫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 100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골드 100이 지금 저음의 양감이 최고 8.5까지 평가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 스피커가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스피커라고 평가는 되어 있지만 오히려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7.5, 아날로그적 유연성도 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매칭을 하시면 매칭을 크게 실패만 한다면 생각보다 소리가 자극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의 이탈력이나 펼쳐짐이 무려 최고 9점까지 되어 있고요.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무려 9.5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는 스피커 치고는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스피커가 딱히 나쁘지 않은 앰프를 매칭을 해서 들어보시면요, 그 전에 이 정도의 스피커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스펙터클하면서도 다이나믹하면서도 짜릿하면서도 해상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잘 나와줍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150주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크기가 훨씬 더 크죠. 일반적으로 북셸프 스피커에 저렇게 8인치급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스피커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 실버 100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8인치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실버 100이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면서 모니터 오디오가 과거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에 비해서 한결 더 중립적인 사운드를 재생을 합니다. 다만 넓게 보자면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입문용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를 좀 약하게 매칭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구동이 좀 쉽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표에서 점수가 낮아질 때는 6점대까지도 낮아지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프를 너무 약하게 매칭을 하면요, 오히려 소리가 답답해집니다. 정말 다이나믹하면서도 짜릿한 사운드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앰프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실버백 50주년은 워낙 이제 신제품이긴 한데요. 일반 버전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잘 나온 스피커이긴 합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좀 뭔가 희소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칭찬하고 싶은 스피커이기는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PL100을 준비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시리즈가 가격에 비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우수한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하이엔드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입니다. 그냥 형동생지간에 하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냥 그 가격이면은 깔 게 없는 스피커예요. 중고로라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PL100 북셸프 스피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PL100, 플래티넘 PL100은 한 번쯤 구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스피커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무겁게, 단단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하이엔드급 스피커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소프라 1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스피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스피커는 트라잉글 스피커입니다. 트라잉글은 프랑스의 스피커 브랜드죠. 트라잉글 보레아 BR03이 있고요. 트라잉글 제일 최신 제품인
코메트 40주년 애니버서리 기념 제품입니다. 구동 난이도는 보레아 BR-03이 150에서 250으로 책정을 했고요. 코메트 40주년이 200에서 35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코메트 40주년이 가격을 고려한다면 구동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레아 BR-08부터 평가를 해볼까요? 보레아 BR-03도 북셀프 스피커치고 작은 스피커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스피커고요. 그리고 뭐 오디오적인 성향이나 음악적인 성향이나 주변기기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성향을 다 겸할 수 있는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동파는 보레아 시리즈는 소프트돔 트위터지만은 이 코메트 같은 경우에는 금속 진동판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레아 BR-03 같은 경우가 저음의 양감이 6.5에서 8,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7에서 8.5,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6.5에서 8, 저음의 타격광과 다이나믹이 5에서 7.5,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7.5에서 9.5. 여기서 9.5는 가격 대비 추가 점수 0.5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5에서 7입니다. 이 스피커의 최고의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매우 부드럽고 맑지만 답답하지 않은 사운드, 고급스러운 결의의 느낌이 가격대 이상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코메트 40주년도 바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음의 양감이 7에서 8,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6.5에서 8,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7.5에서 9.5,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7.5에서 8.5,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7.5에서 8.5,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7.5에서 9. 최고의 특장점은 뛰어난 강약 표현과 스펙터클, 거의 최고 수준의 오디오적 기교, 풍부한 하모닉스와 입체감, 엄청나게 잘 들리는 투명함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나온 신제품들이 상품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단 디자인도 예쁘죠. 덕트도 다 앞에 있다 보니까 뒤로 소리가 에너지가 배출이 되면서 소리가 답답해지는 울림이 생기는 그런 단점도 없고요. 그리고 구동 자체가 되게 쉬워요. 낮게 보더라도 100만원대 앰프만 매칭을 해도 음질이 나쁘지 않게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생생하게 잘 나와주는 편이에요. 보레아 BR-03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이 판매 가격이 지금 한 6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음질을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결의 표현력을 가격대에 걸맞지 않게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줍니다. 근데 이제 다만 소프트돔 트위터고 우퍼유닛의 콘지가 종이 콘지다 보니까 뭐 스펙터클이라든지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스펙터클이 5에서 7점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욕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6.5에서 8점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5에서 7.5점 그러니까 저음의 타격감이나 단단함을 기대하고 구매할 필요는 없는 스피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특별히 욕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특히 뭐 클래식이나 재즈나 보컬 음악 같은 거 발라드 음악 같은 거 뭐 그런 음악 많이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실망하실 일은 없을 만한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메트 40주년으로 넘어가자면요 디자인이 얼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닛도 거의 비슷해 보이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똑같은 재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속 트위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인클로저도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고급 북셀프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특히 트라이앵글의 요즘 출시가 되고 있는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과거 구형에 비해서 오디오적인 기교라든지 소리의 스피드, 소리의 펼쳐짐, 소리의 이탈력 이런 것들이 끝내주게 좋아요.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인 게 분명합니다. 다만 그러면은 포칼 스피커나 모니터 오디오도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중저음의 묵직함이나 강력함은 포칼이나 모니터 오디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메트 40주년 같은 경우도 저음의 탄력감이라든지 저음의 스피드라든지 저음의 단단함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7.5에서 8.5나 되죠. 일반적으로 트라이앵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8.5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분들이 답답하다고 느낄 일은 없어요. 다만 뭐가 차이점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음의 그 중량감, 저음의 깊이감, 저음의 진득함 그런 느낌으로
최고의 스피커는 아닌, 최고인 것은 아닌 거예요. 저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팡 치고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근데 아주 묵직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의 뭐 투명도라든지 선명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평가표를 보시면은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무려 7.5에서 9.5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점 만점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급 최고 수준인 거예요. 포칼 칸타의 벨룸 트위터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지만 거의 거기에 근접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거의 뭐 귀를 파버리는 듯한 느낌. 근데 이 스피커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정도로 투명도와 소리의 입체감과 선명도가 엄청나게 뛰어난데 아날로그적인 특성도 제법 괜찮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6.5에서 8점. 왜 이제 8점도 좋은 특성인데 왜 또 굳이 6.5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느냐. 그래도 천상 얘가 금속 트위터이기는 금속 트위터예요. 그리고 이탈력이나 펼쳐짐이 워낙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친 성향의 앰프, 차가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별로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되 두 가지의 성향을 겸할 수 있는 스피커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구동이 쉽다라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겁니다. 구동력은 떨어지지만은 극도로 섬세한 앰프, 극도로 부드러운 스타일의 앰프를 매칭을 해도 소리가 답답하지 않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스피커는. 그리고 보시면은 아날로그적 유연성 같은 경우도 7.5에서 무려 8.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적인 특성, 부드러움이나 섬세함, 거기에다가 그거하고는 약간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짜릿함, 이탈력, 펼쳐짐, 선명함, 뭐 입체감, 투명도, 다이나믹, 스펙터클 이런 특성까지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흔치 않은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스펜더 A1이라는 북쉘프 스피커와 그라함에서 나온 LS3/5A BBC 공식 인증 스피커입니다. BBC 공식 스피커인 LS3/5A는요, 소형 북쉘프 스피커의 그냥 교과서 같은 스피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A1이라는 스펜더 A1이라는 북쉘프 스피커는 저 LS3/5A 스피커를 좀 더 모던한 스타일로 만들면서 가격을 낮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펜더 A1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난이도가 200에서 300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설명해 드렸던 북쉘프 스피커들은 다들 부피가 큰 북쉘프 스피커들이었어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퍼 유닛이 한 5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음의 풍성함이나 저음의 양감이나 저음의 깊이감이나 소리의 전체적인 풍부함이나 스케일감에서 차이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소형 북쉘프 스피커라는 점,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음의 양감이 6에서 7,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7.5에서 8.5, 음의 이탈력과 펼쳐짐이 5.5에서 7.5, 저음의 타격감과 다이나믹이 6에서 7.5, 아날로그적 유연성이 8에서 9, 오디오적 쾌감과 스펙터클이 5.5에서 7.5. 이 제품 스펜더 A1의 최고 특장점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밸런스, 준수한 음악성, 구동이 쉬움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이 스피커가 오디오적인 스펙터클이라든지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고일 수는 없겠죠. LS3/5A와 거의 유사한 스타일로 모던화를 시켜서 만든 스피커예요. 그래서 우퍼 유닛 사이즈도 똑같고 전체적인 스피커 사이즈도 거의 같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스펜더 A1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장르의 음악이라든지 요즘의 현대적인 소스에도 좀 더 잘 대응을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음색 그런 것들은 BBC 전형적인 영국 스피커다운 성향인 것이죠. 근데 과도하게 소리가 부드러워서 소리가 좀 약간 답답해진다거나 소리의 중저음의 타이밍이 너무 느리다거나 그런 단점은 거의 없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하기로는 상당히 그 성향이 중립적이고 밸런스감이 잘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밸런스감이 좋은 스피커 치고는 따스하고 섬세한 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A1이라는 스피커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도 약간 의외였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국적인 성향,
영국적인 클래시컬한 음색 성향이면서도 좀 소리의 스피드감이나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올라운드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평가표를 보자면은 따스하고 섬세한 톤이 최고 8.5,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유연성이 최고 9점까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자면요, 시인을 하자면요, 이 스피커가 100만원대에 판매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9점을 주기에는 너무 후한 점수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금 잠깐 해보긴 합니다. 이 점수를 8.5점으로 바꿀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8.5만 하더라도 나쁜 건 아니다. 8.5만 하더라도 100만원대 스피커에게는 상당히 후한 점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음의 이탈력이나 펼쳐짐 같은 경우에도 최고 7.5, 타격감과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도 7.5, 오디오적인 쾌감과 스펙터클도 7.5, 그러니까 오디오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최고 7.5점까지 구현이 가능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오디오적인 특성 면에서 별로 욕먹을 수준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기특한 스피커다 라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